자, 그리고 젠지 vs 플라이퀘스트 롤드컵 8강. 안녕하세요, 마제입니다. T1 팬인데요. T1 팬의 솔직한 심정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어디 가가지고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글 사면 싸움만 하는 건데, 그래도 솔직한 심정은 또 그냥 얘기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뭐 억까는 아니고 다들 생각해본 이야기. 아, 젠지가 이겼습니다. 젠지 승. HK 호랑이 젠지가 8강에서 승리하고 4강을 진출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T1 팬으로서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굉장히 복잡했다. 자, 이제 뭐 경우의 수가 두 개잖아요. 젠지가 올라오느냐, 플라이퀘스트가 올라오느냐. 당연히 99% 아니죠, 100%로 생각하고 있었죠. 99%도 아니야. 어, 젠지가 올라가지 누가 올라가냐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일단 배제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정말 젠지 만나기 싫다. 어디 가서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T1 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했을 거야. 만나기 싫다. 이제는 트라우마야. 이제 학습된 불편함이 생겨가지고 만난다 그러면 불편합니다. LCK에서. 그랬어. 이제 젠지가 올라올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T1이 폼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진짜 너무 잘해. 서머까지 너무 걱정을 했는데 롤드컵 올라오니까 그냥 개비소콘 100개 먹은 거 마냥 쏙이다 내려가네. 얘들아, 이렇게 잘하면서 왜 그랬니? 날씨가 문젠가? 가을이 되니까 갑자기 다 잘하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폼 올랐어. 젠지가 올라올 건데 롤드컵에서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한 2년 정도 고통받았잖아. 한 2년 정도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폼이 올랐을 때 남들 다 볼 때 가장 큰 무대에서 이걸 깨부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큰 무대에서 증명하자 하는 마음이 반이고요. 이게 이제 대외적인 스탠스.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이걸 대외적인 스탠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T1 팬들은. 자, 이제 대외적인 스탠스가 아닌 정말 솔직한 속마음. 플라이퀘스트가 이기니까 어? 안 볼 수 있나? 혹시 안 만날 수 있나? 나 작년에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젠지를 안 만날 수 있나?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안 만나게 됐죠. 안 만나게 됐을 때 한편으로 또 속이 좀 이렇게 편한 것도 있었거든요. 올해도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플라이퀘스트가 1세트를 땄다고? 2세트 졌네? 에이, 그런 그렇지. 3세트를 플라이퀘스트가 이겼어? 잠깐, 우리 4강에서 북미팀이랑 붙을 수 있어? 우리 4강에서 북미팀이랑 붙어? 안 만나도 되나? 안 만나면 편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플라이퀘스트는 또 T1 잘 모르잖아. 젠지가 또 올라오면 열받는 게 젠지는 T1을 너무 잘 알아. 너무 많이 이겨가지고 너무 많이 만나서 얘네들은 이제 뭐 서로 분석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롤드컵이라는 국제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팀을 만나도 괜찮은데 젠지만 안 만나면 되거든. 그런 마음 때문에 안 만나도 돼?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참 어디 가서 말은 못하지만 3세트 하는 거 보고 한 세트만 더 지면 너무 내가 마음이 변할 것 같아. 글로벌 쪽으로 보고 그림으로 보자면은 젠지가 올라오고 젠지랑 붙는 게 맞는데 사람 마음이 불편하기가 싫어가지고 간사하게도 이거 혹시 북미팀이랑 사각에서 만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기인이 으라차차차차 그냥 해버려가지고 깨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젠지가 기억이 돌아와가지고 맞아, 우린 젠지였어 이러면서 플라이퀘스트 싸대기로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은 뭐다? T1 팬들이라면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 근데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어디 가서 글 싸고 분탕치고 나쁜 얘기만 안 하면 생각은 좀 할 수 있잖아요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다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뭐 하죠? 주워. 죽고나 다녀. 착하게 살아. 지금부터 조금 못된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은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회개하고 죽고 다닙시다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왜 이걸 했냐? 또 다들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말은 못하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말이라도 그냥 해봤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돌맞거든.
여기가 대나무 숲입니다. 예, 대나무 숲. 임금 연기는 당나귀기.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요. 그냥 뭐 이런 영상 댓글에서나 뭐 적고 그러는 거지. 솔직히 생각은 해봤다 정도. 어? 뭐 진심으로 어디 가서 저라 기도하고 그러진 않잖아.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 정도 해봤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분탕은 치지 마시고요. 얘기 정도만 하는 거죠 이렇게. 골고돌아 치진전인데 젠지야 니네가 왜 돌고 왔니? 그건 좀 웃김. 니네가 왜 돌아옴? 진짜 생각도 못했다. 니네가 왜 돌아오냐 이해를 못하겠네. 어 돌아서 가는 거는 우리가 하던 건데 니네가 왜 돌아오냐 어지럽게. 아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래서 T1 팬 입장에서 조금 그시기한 게 얘네들이 옥각을 해서 3대0으로 차라리 졌다면 모르겠는데 옥각을 하는 바람에 젠지가 깨어났어. 아차차 이게 좀 소름 끼치더라. 아씨 그러니까 경험치를 먹어버렸네. 경험치를 먹고 와서 솔직히 얘기하자 무섭다. 안 그래도 평소에도 무서운데 얘네들이 앵그리 젠지가 돼가지고 무섭다 좀. 하지만 결정이 됐으면 좋은 경기 진짜 개쩌는 경기로 뷰어십 한번 땡겨봅시다. 응? 롤판에 부흥기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또 한번 기가 막힌 경기로 보여주자. 이게 LCK다 하고 한번 보여주자.